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1년 1회 대기한 경기사 공정 시험 기준 기출문제 볼게요. 61번입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나왔네요. 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정도 있죠? 뭐 있죠? 전도도, 전기 전도도,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흡수 검출기, 그리고 전기화학적 검출기 이세개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기억은 이게 무슨 검출기인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나왔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 뭐예요? 요거죠. 자외선. 자외선 흡수성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어떤 검출기인지만 알았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정리에 보시면 제가 해설에다가 요세 가지 내용, 검출기 세 가지 정리를 해놨죠? 그 중에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전기 전도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정답 3번입니다. 자, 62번 문제 볼게요. 자, 시료 흡수용 흡수액이에요. 우리 황산화물 싹 쓰네요. 자, 흡수액 요거 여러분. 뭐예요? 정리할 거. 첫 번째 이제 흡수에 우리 흡수액이 수산화 소듐. 그죠? NaOH인 거, 염불, 시브, 폐비 이렇게 외우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요거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죠. 흡수에 우리 염불, 시브, 폐비 봤고요. 그 다음에 암붕입니다. 암모니아는 붕산, 염오, 그죠? 암붕, 염오. 지금 나온 황산화물은 과산화수소수, 황가예요. 황가. 그 다음에 질소는 황가증, 그죠? 질황가증, 황가 질황가증, 암붕 염호 황가 질황가증,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도 다 많이 나오죠. 이다, 다이에틸아민돈, 그 다음에 포크아, 포르말디하이드는 크로모토핀산 황사, 아세틸아세톤, 그래서 포크아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황아입니다. 황화수소는 뭐예요? 아연, 아민, 착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산화물하고 황화수소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황과 그다음에 황수와 요런 식으로 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벤질이에요. 벤질도 잘 나오, 벤젠도 잘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황산화물. 그러니까 황산화물 뭐라 그랬죠? 황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붕산은 질산은 없고, 그 다음에 붕산은요? 암붕이 있었죠. 암모니아.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요게 수산화 소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왔던 거,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이거, 염불, 시브, 폐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여러분? 네, 흡수액.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 꼭 해주시는 거예요.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의 흑강도 계산할 때 쓰는 램버트 비어 법칙 지금 나왔네요. 자, 우리 흑강도는요? 흑강도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로그 투과도 분의 1이에요. 이 투과도는 입사광 분의 투과광의 세기죠. 그래서 요거 T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로그에 투과광 분의 입사광, 그러니까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써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I0분의 IT를 투과도로 한다. 맞네요. 2번, 로그 I0분의 IT. 요게 투과도죠. 로그 T가 아니고 로그 T분의 1을 흑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로그, 여기 T랑 제로 자리 바꿔주셔야 돼요.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투과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 투과 퍼센트라고 한다. 맞죠? 그 예를 들어 요거죠. 만약에 투과도가 0.6이 나왔다. 그럼 투과 퍼센트는요? 얼마예요? 네, 60%. 그다음 4번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은 네, 요 법칙, 흑강도 법칙을 램버트 비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걸 응용한 거다. 맞죠? 64번 문제 볼게요. 요 문제도 여러분 항상 나오는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어떤 거예요? 보정농도 계산하는 거죠. 산소 보정농도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공식 어떻게 되나요? 네. C는 보정농도는 측정 농도에다가 21 빼기 산소, 21 빼기 산소예요. 위에는 스탠다드, 밑에는 실측. 그죠? 그래서 쌉니다. SA. 그래서 싸. 자, 보겠습니다. 실측 농도, 요게 250 나왔대요. 그죠? 그때 실측 산소 농도, 요게 5, 실측이니까 actual A를 써서 5A. 그 다음에 표준 산소 농도, 요게 4%가
스탠다드 표준이죠. 그래서 OS 돼요. 그래서 250 곱하기 21 빼기 4. 3.5 분의 21 빼기 4 이렇게 되죠.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네, 242.85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